안녕하십니까. 25년 순행이 어침몽입니다. 두말하면 잔소리, 세말하면 곧밭,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구라뻥 일도 없는 25년 순행이 어침몽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하루가 밝았죠. 2019년 5월 27일 월요일 아침 9시 이짝저짝 어침몽은 청정식자재 도매마트 앞에 서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자영업 한 사람들은 시장을 보거나 아니면 납품을 받아야 되겠죠. 어침몽은 직접 장을 보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 비 내리는 이렇게 촉촉하게 내리는 월요일 아침 청정식자재마트에서 우리 뻥스팸이랑 함께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장을 한번 보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니아카를 미리 끊어놨시오. 아이고. 이렇게 입장하면 오늘 행사하는 LED 이렇게 나와있죠. 음료수 행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네요. 파인애플 오란시 990원. 아이고, 밀가루 20kg에 13,900원이면 와 정말 저렴합니다. 세일을 한 대다 더 세일하네요. 그날그날 행사하는 걸 LED를 통해서 행사 금액을 나오는 모습을 항상 볼 수가 있어요. 아침 이른 시간이니까 물 좀 한 모금 마시고 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원합니다. 문화국 마시니 입장해서 그냥 이짝짝짝 필요한 것들 방금 좀 봐볼게요. 참 처음 들어간 포장용기가 이렇게 종류별로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김밥하고 왕만두 이렇게 싸는 포장용기 알죠? 이런 것들은 뭐 튀김이라든지 이런 거 랩을 씌워서 하는 이런 스타일들이고, 이걸 떡볶이라든지 오뎅국물, 그리고 이런 거 회접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회접시 동그란 것도 있고 타원형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뭐 육개장이나 이런 거 곰탕 이런 국물 담아주는 것들이고, 이렇게 종지그릇 뭐 고추마늘이라든지 쌈장 아니면 공깃밥 이렇게 하는 용기들, 이거 도시락 용기 돈가스 같은 거 시키면 이런 게 좀 많이 나오지, 아니면 도시락 전문점, 그리고 이렇게 떡꼬치라든지 이런 거 쓰는 거, 이게 용기가 다 있어요. 시중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포장용기 다 있습니다. 이거는 뭐 라면 같은 그릇도 쓰기도 하고 PC방 같은 데서 많이 쓰기도 하고요. 이런 거는 뭐 냉면 이런 거 면 종류라든지 이런 국물류로 쓰는 것들, 그리고 커피 잔이라든지 뭐 음료수 아이스크림, 이렇게 감자탕 뼈다귀 감자탕이라든지 이런 거 반찬, 반찬 5찬 뭐 3찬 2찬 단무지하고 뭐 이런 거 중용기, 죽 같은 거 쓰면 쓰는 동그란 거나 넓적한 거에 중용기, 다양한 포장용기가 다 진열되어 있고, 생각보다 포장용기가요 저렴하지 않습니다. 뭐 정확한 금액을 예를 들자면 이런 용기들이 한 500원이 짝짝짝하고요, 이런 게 뭐 1,000원에서 1,500원, 비싸게는 2,000원이 짝짝짝까지도 해요. 금액이 포장용기가 저렴하지 않습니다. 중용기도 한 4,5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용기값이 좀 많이 들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보통 한 500원, 1,000원 정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저 플러스 된 거, 싼 것들도 있죠. 그런 거는 이제 100원 이짝저짝, 아니 100원 안 되는 것도 있고, 어침봉이 쓰는 건, 오뎅 담는 그 용기인데, 그 용기 한 70원 이짝저짝, 비싸지 않은 용기를 쓰고 있어요. 쭉 보면서 우리 있는 그대로 우리 뽕스팸이랑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찹 3,240원. 이거는 2,680원. 케첩이 하나 내가 살 때가 된 것 같아요. 케첩 하나 입장. 이거 3.3kg 식당용 케첩이에요. 이건 무지하게 오래 씁니다. 업소에서도 많이 써요. 3,240원. 가격도 착하고 이거 하나면 무지하게 많이 씁니다. 그리고 팥빙수 제가 한번 쫙 그때 설명드렸죠. 팥빙수 여름이니까 이 팥빙수류들은 이 업소에서도 여기서 매입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서 팥빙수 진짜로 하고 있습니다. 업소용 팥빙수 재료들이 딱 진열되어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고기는 목전지를 해서 고기는 된 것 같고, 고기는 패스. 고춧가루. 고춧가루 기본만. 기본 고춧가루만 이렇게 보면 할매손 장용 요걸 기본으로 쓰고 있어요. 가격은 1kg에 7,980원 기준입니다. 고춧가루도 실었고, 필요한 거 하나씩 하면서 그대로 뽕스패밀리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기는
대신에 필요한 게 없는데, 그때 우리 봤던 이거 스페인산 등갈비 있죠. 예, 스페인산 등갈비. 예, 등갈비 맞죠? 스페인산. 예, 719g 기준에 5,330원. 요거는 제가 충동 구매 하나 할게요. 이거 꽁스레비하고 이건 제가 가게에 필요한 건 아니고 제가 요 정도 예산에 참 고기 맛있게 뭐 구워 먹던 볶아 먹던 쪄 먹던 예 한번 충동 구매로 5,330원 예, 충동 구매 불합방 없습니다. 예. 대패 삼겹하고 이런 거 있는데 다른 것들은 지금 살 건 없네요. 예, 이렇게 예, 등갈비 충동 구매 예, 불합방 없습니다. 야 이거 올리브유 3,990원이 유통기간 임박인데 바로 쓸 것 같으면 참 저렴하네. 올리브유가 좀 비싸죠. 예. 계란 한 판에 2,790원 세일하네. 그 묶음으로 예. 특란 두 판 묶음 특란 여기 있네. 특란 두 판 묶음이 예, 6,000원도 안 되네. 이거 계란이 안 그래도 필요했는데 예, 저번에 안 사고 지금은 입장 예, 계란 입장 뭐, 그때는 광어만 있었는데 이거 우럭이 있네. 우럭 예 그죠 우럭 1,000원에 우럭이면 괜찮은데 그죠 예 깔끔하네. 이거 우럭 매운탕 있다가 1,000원이면 투자할 만한데 야 충동 구매하고 싶어지네. 하지만 저걸 샀기 때문에 예 광어도 야, 저녁이었으면 요거하고 저거하고 딱 두 개 샀다 근데 아침 양식거든요. 아유 예 귀여운 개불 오늘도 이렇게 귀여운 개불은 소쿠리 안에서 예, 수족관 안에 있네요. 이렇게. 예, 소라도 딱 해서 이렇게 무리하고 있고. 낙지 저 안에서, 소라 옆에서, 예, 기대 있네. 아이고. 예, 어쨌든 좀, 이게 1,000원, 2,000원을 떠나서 예, 꼭 필요한 것들을 사야 돼요. 이게. 안 그러면, 예, 이게 북매산, 뭐, 꼬박꼬박 가지라 홍합, 이렇게. 홍합 1,970원 예. 호박은 4,200원, 4,500원 이짝세짝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채 코너 있죠? 야채 있죠? 예. 예, 부추는 지금 단에 990원 이렇게 대구이 3,700원 이렇게 보단 시세가 다 나와 있어요. 예, 김치부터 해서 호박 시세, 감자, 감자 박스, 박스 시세, 이렇게. 풋고추 100g에 400원, 이렇게. 다 나와 있네, 가격들이. 군배추가, 아이고, 이거 바람이 왔냐? 5,800원이네. 양배추가 내가 하나 있어야 되겠네요. 아이고. 양배추 하나만 입자. 쭉 구분 삼게 하십니다. 배추는 6,800원. 양배추 대망 8,000원. 대망으로 사야 되는데. 좀 가격이 많이 올랐죠. 한 6,000원, 5,000원, 6,000원 입자 주사했는데 8,800원까지. 야채가 이래요. 네, 작은 거네. 이게 대망인 줄 알았더니. 작은 거 말고 좀 큰 거 사겠습니다. 8,800원. 으차. 차차차차 아이고 네, 양배추 큰 걸로 체인지 이렇게 당근도 9,900원인데 600원 정도 올랐네요. 가격이 항시 생물들은 조금씩 조금씩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예. 양파 9,900원 양파 이렇게 많이는 지금 필요 없는데 예. 김치는 하나 사야 돼, 김치. 김치는 8,300원이네, 이렇게. 8,000원, 김치 하나 입장. 장개만 입장. 이렇게. 다른 행사 김치인데, 갓김치 9,900원. 깍두기 12,000원.
고기김치 국산은 23,900원 총각김치 9,900원 와 진짜 저렴하다 이런 거 하나 맛만 있다고 하면 총각김치 이러고 놓으면 밥 먹기도 좋고 예, 많이 쓰는데 양배추 떨어졌시요 아이고 너희 떨어지냐 아침부터 아 다시 한번 제 입장 으차 예. 으차차 월요일 아침이라 오줌먹도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어 이게 예, 냉동 다진 마늘 1kg에 1450원 누구의 냉동 다진 마늘 키로에 1450원 예, 오늘 다진 마늘 좀 필요했는데 냉동 다진 마늘 키로에 1450원 저렴하죠 요거 하나면 엄청 오래 씁니다 예. 다진 마늘 입장 1450원 입장 자 이제 야채는 다 상을 받고 네, 냉동 쪽으로 입장 냉동 입장 요런 게 다 이렇게 팩으로 다 나와요 이 랍교라고 하지 랍교 이게 5,200원인데 이게 마늘 랍교 횟집값 나는 거 이거 생강 초생강 아시죠? 초생강 화이트 어, 레드 이렇게 초생강들 다 나오고 그게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초생강 쫙 있고 알밥 단무지 우리 알밥 먹으면 그 안에 오독오독 씹은 단무지 있죠 그게 이게 알밥 단무지예요 요 재료 참 재밌는 재료예요 이건 볶음밥 같은 데 넣어도 좋고 김밥 같은 데도 요거하고 이렇게 넣어서 좋고 그리고 우리 초밥 할 때 예전에 아, 촛물 잡으라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예 초밥 소스 요거 살짝 넣어서 밥 버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초밥 싸면 그대로 예, 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초대리 초밥 소스 그리고 일식 덮밥 소스 소스가 안 나오는 게 없어요 겨자 소스 겨자 아시죠 매운 겨자 소스 이런 거 예, 그대로 그냥 이렇게 돼서 나와요 겨자 소스가 2kg에 9,790원이네요 예 미소장국 아시죠? 미소장국 요거 넣고 끓이면 돼 그냥 이렇게 따뜻한 물을 1:11로 비율 희석에 골고루 저어주시면 미소장국 완성 쉽죠? 예, 요거 만원이면 엄청나게 끓입니다 물론 이렇게 미소장이 여러가지 어, 4천원부터 뭐 4천원 있자 미소장들이 이렇게 어,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렇게 다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예, 지금은 오줌목이 차진 않지만 나중에 이런 걸 미소장국도 한번 다 끓여보고 아, 이런 업소용 식자재를 이용해서 모든 요리를 다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런 겨자 냉채 소스, 예, 냉채 소스라든지 아, 와사비 소스 없는 게 없어요. 이렇게 예, 이런 게 훈다시 예, 여러 가지 국물 같은 거 요리 쓸 때 훈다시도 종류별로 이렇게 다 1kg 단위로 예, 가스오다시 훈다시 어, 뭐 황태내음 뭐 없는 게 없네요. 이렇게 쫙 시찜이도 저쪽에 있고. 예, 그리고 와사비 분들, 예, 분가루 와사비 쫙 종류별로 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요런 게 참 종류별 세팅이 많아요. 와사비 이겨놔서 그런데, 예, 오춧목이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예, 생와사비 이렇게 생와사비. 요게 이제 진짜 횟집에 쓰는 거 생와사비. 요게 얼마냐면, 예, 요 브랜드가 어디지? 어, 움트리. 와타리 생 움트리 여기 있는데 8,990원이네요 예, 만원이 안 되는데 요거는 하나 있으시면 요리라든지 뭐 할 때 정말 다용하게 써요 그리고 생와사비를 써야 맛이 정말 좋습니다 예, 와사비는 가능하면 생와사비를 써야 돼요 물론 가루와사비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생와사비가 조금 더 예, 좀 깊고 강한 맛을 내줍니다 우주몽지 필요가 없어서 예, 와사비는 빼고 예, 해물 믹스 입죠 해물믹스 4,550원 한놈 주식이 잠깐만요 한놈 주식이 석삼 예 석삼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런 저 재미난 재료도 있네요 예 보고 자숙보고 피세절, 예, 복겁대기. 이거
숙회를 먹어도 맛있고 쫀득쫀득한 거 아시죠? 여기 이렇게 딱 냉동으로 나오네요. 여기 500g 기준에 8,200원이네. 재미난 시트에 있어서 한번 열어봤습니다. 모든 게 열었습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아, 여기 연어도 이렇게 나 있네. 연어가 300g 슬라이스에 8,200원. 이런 거 아시죠? 일시민들 옵션 대로 오늘도 월요일 아침 우리 뽕스님이랑 같이 장을 이것저것 이짝저짝 봐봤는데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일시민들 옵션 대로 구라뽕 일도 없이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우리 뽕스님이랑 함께하는 5층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25년생이 5층분이다. 두 말 한 번 잔소리 세 말 한 곡반. 또 이따 저녁 9시 이짝저짝 라이브 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봬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따 이렇게 나이 추워 냉동관이라 썰렁합니다. 비 내리는 월요일 우리 뽕스뱀이랑 함께 했네요. 요거는 말이 참치라 했지 도세치 이런 거예요. 참치가 13,800원 1kg의 이전이지만 요건 하얀 거 좋은 건 아닙니다. 고맙습니다.